러블리님, 65세 이상이면 장교양 등급 받으면 되는 거예요? 등급은 상관없나요? 요요요. 네, 아무거나 봐도 상관없어요. 6등급은 없고요. 5등급부터 진단만 받고 장기요양 등급 받으면 매월 50만원씩, 엘사 같은 경우는 90세까지 계속 나오고요. 나머지 회사들은 10년간만 확정지급 50만원씩 계속 지급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방탄 수배사님, 제가 급여도 치테크 보험처럼 중복이 되나요? 네, 납입 여러 개 되시면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네 개든 전부 다 중복가입 중복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썬니님, 제가 급여는 집에서만 받을 수 있는 건지요? 그러면 병원 입원하게 되면 어떤 보험으로 보장이 되는 거죠? 네, 일단은 집에서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지만 급여 변경 신청서를 작성을 하면요, 나중에 시설급여죠,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소했을 때 보장을 따로 매월 50만원씩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시설급여가 가입이 돼야 변경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상크미님, 보호망이 제가 급여와 시설급여 들어갈 때 가능한 상품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업계 유일하게 라이나만 시설이랑 제가 급여랑 분리해서 가입이 가능해요. ABL도 그렇지만, 하지만 동양이나 한국 같은 경우는 KDB 같은 경우는 재가랑 시설을 세트로 중복해서 가입이 된다. 그래서 보험료가 타사보다 조금 좀 더 보험료가 약간 비쌉니다.